안녕하세요. 세일링 노트입니다. 세일링 보트에서 배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는 세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일링 보트에 사용되는 헤드 세일, 메인 세일, 풍화용 세일 모양의 트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트림이라는 용어는 배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세일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일링 보트의 세일 중에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메인 세일입니다. 메인 세일은 배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마스트에 달린 세일을 말합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풍상을 향해 세일링할 때 메인 세일은 배를 추진시키는 근본적인 힘인 양력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 세일링을 할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꼭 맞는 메인 세일 모양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모양만 갖추면 배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렇게 세일을 고정해 놓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풍경을 즐기며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약하거나 해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바람이 센 경우, 그리고 주말 세일링 시합에 나간 경우에는 메인 세일의 트리밍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람과 해상에 맞는 적절한 메인 세일 모양을 만들지 못하면 배의 균형은 깨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러더가 받는 힘은 커져서 내가 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의해 내가 조종당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2018년 일본 나고야 라구나 마리나에서 열린 제24 전일본 챔피언십 참가 영상입니다. 세일링을 하면서 처음 25노트 이상의 바람을 만났는데 그게 여기 일본 라구나 마리나 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전 처음 만난 강풍의 세일을 제대로 트리밍하지 못해 배가 많이 기울어져 힘들게 배를 조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세일링 중인 일본 팀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팀들의 모습을 보면 메인 세일을 저처럼 이렇게 털지 않고 휠도 과하게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배를 컨트롤하고 풍상으로 빠르게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일의 트리밍은 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일 트림은 어렵습니다. 이 프롤로그 영상을 시작으로 각 세일들의 트림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시 상황을 두고 그 상황에서의 메인 세일 트림을 어떻게 하는지 맛보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메인 세일의 모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해면에서 미풍의 세일링 중일 때 세일의 받는 힘이 좀 약하다고 느끼면 먼저 세일의 받음각을 키워봅니다. 세일의 받음각을 세일을 당겨서 이번에는 한번 키워보았습니다. 자, 받음각, 앵글 오브 어택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기서 짧게 한번 돌아보면 자, 바람이 불어오는 어퍼런트 윈드에 대해 세일의 코드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앵글 오브 어택입니다. 받음각을 키운다는 건 세일을 당겨서 이 코드 라인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여기가 받음각이 더 커진 겁니다. 이렇게 세일의 모양을 봐도 안으로 붐의 끝이 들어와서 세일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음각을 키워서 세일이 받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깊이, 더 많은 양력을 얻기 위해 세일을 조금 뚱뚱하게, 세일의 깊이를 만들고 상단을 약간 트위스트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세일의 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해면의 중풍에서 화면과 같이 약간의 트위스트를 가지고 세일링을 하고 있는데, 풍상을 향해 좀더 높은 각으로 더 가깝게 세일링 하기를 원한다면, 세일의 트위스트를 줄여줍니다. 세일의 러프를 닫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의 코스와 이렇게 러프를 닫아서 트위스트를 줄였을 때의 코스는 더 높게 풍상을 향해서 각이 더 가까이 세일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면은 잔잔한데 바람이 굉장히 센 경우에는 세일이 받는 힘을 줄이기 위해 세일을 이렇게 플랫하게 날씬하게 만들어서 깊이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해면이 거칠고 바람이 센 경우에는 이 거친 해면을 뚫고 갈 힘을 얻기 위해서 세일의 깊이는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고 상단을 트위스트 시켜서 너무 큰 오버파워가 생기지 않도록 세일의 바람을 흘려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만약 해면이 잔잔한데 바람이 세서 오버파워, 세일에 오버파워가 생기는 경우에는 세일을 최대한 플랫하게 하고 약간의 상단 트위스트를 시켜 바람을 잘 흘려보내 오버파워를 막고 스피드하게 앞으로 나가도록 세일 모양을 트림합니다. 사실 실제 예상에서는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세일이 갖는 힘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세일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더 편안한 세일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메인 세일을 시작으로 세일의 모양을 조절하는 다양한 리깅과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